급하다. 시험 직전이다. 이게 문법이구나. 아, 너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계속 틀리네. 시제. 네, 시제 쪽에 한번 착 틀려보려고. 이것도 시제네. 네. 틀린 것들 확인 다 다시 해봤니? 네. 공부는 오답 정리가 되게 중요해. 오답 정리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틀리는 것들의 범주를 묶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이제 피드 포워드라고 하거든. 이게 뭐냐면 피드백이 뭔지 알지? 네. 내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받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쏘댓 나오는 데서 맨날 시제를 틀려. 그럼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쏘댓이 문장으로 딱 나오면 네가 주의해야 될 요소가 뭘까? 시제다. 시제일 거라고. 이게 피드 포워드. 이 문제는 나는 시제가 약해서 신경을 써야 돼. 이걸 위해서 네가 틀렸던 범주들을 묶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 작업을 지금 잘 해놨어. 범주들을 묶는 작업 되게 잘 해놨고. 은지야, 졸려? 응? 아, 너무 졸려. 너무 졸려. 이거 좀 먹고 해. 응? 정신 좀 차리게. 돌아가지고 안될것 같아. 이거 따가지고 같이 먹어. 이따가. 아, 정신이 좀 바짝 드네. 그래? 아, 맞다, 너. 그래, 영 어떻게 됐어?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명진이의 네. 최종 점수 그렇죠, 아니겠어? 그렇죠. 결과가 궁금해. 중요하죠. 진짜. 예. 명진이가 지난 기말고사 성적이 영어 65점이었고 65점. 티처스에게 부탁한 목표 성적이 9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 아니 정식쌤한테 이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네. 아니 정식쌤한테 이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네. 평소 100점만 맞던 친구도 점수가 떨어졌다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역대급 문제가 나온 거야? 몇 점 맞았는데? 잠깐만 백수하게 아니 영어. 너 그 네. 영상에 나왔던 그 영어 여자친구 그 스피킹 잘하는 친구 100점이 안 나왔어요 걔 항상 100점이라고 늘 100점이었어 그 하더라. 친구 점수가 들어왔는데 92점을 받았답니다 네. 그 친구도 그럼 몇 개를 틀린 거야? 두 개 4점짜리 두 개 뭐 이렇게 와 나 이거 좀 약간 절망적인데 근데 명진이 90점이 목표였잖아 그러면 명진이도 두 개 틀려야 돼 이거 가만해서 그러면 명진이도 두 개 틀려야 돼 이거 가만해서 여기서 녹화를 다시 해서 지난번 목표 점수를 좀 조정하는 거 아니죠 아 이거 어려울 줄 늦었어요. 너무 미안하세요 늦었어요 요새 CG도 잘 되고 하는데 아 CG? 아니 티셔츠에서 어떻게 CG를 합니까? 진짜 궁금하다 몇 점 예상하십니까? 아씨 미치겠네 아 그래 솔직히 제가 90점을 넘으면 울 것 같고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80점 무조건 넘지 않았을까 80점 왜냐면 100점도 크네요 두 개 틀렸는데 92점이면 80은 좀 넘지 않았을까 80은 조금 넘지 70은 용납이 안 된다 아 82 70점 되면은 좀 아 70점 되면 제가 한 달 더 책임져야 될 것 같아 영어계 뭐 최고 스타 강사입니다. 우리... 아,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한 달이면은 충분한 시간이었고요. 예.